자, 이번에 추천드리는 종목은요, 초대박 종목입니다. 저희 카페에서 완전 바닥에서 매수 의결을 들어가지고요, 자그마치 3,800%의 수익을 냈었던 종목입니다. 이미 3,800% 수익이 났었던 종목이고요. 이 종목을 저희 카페에서는 고점에서 요 구간에서 전부 다 수익 실현했고, 이 종목은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쳐다보지 마라 라고 시황 분석을 내렸었던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이요, 이미 저희 카페에서 3,800% 수익을 다 터뜨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 주가가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는데요, 초대박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고액 자산가를 이제 돈 많은 사람들, 뭐 10억, 20억, 뭐 30억, 많게는 100억까지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만 추천드리기 때문에 추천 금액이 5천만 원입니다. 자, 5천만 원인데 이 종목은 저희 카페에서 무료 추천을 해드릴 수는 없어요. 5천만 원짜리를 무료 추천해드릴 수는 없고, 자, 500만 원, 1000만 원짜리는 제가 무료 추천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종목도 최하 1000%예요. 자, 무료 추천을 받으실 분은 그런 종목을 추천을 제가 무료 추천을 해드리니까, 그 방법은 맨 마지막에 동영상으로 방법론을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방에 뭐 부동산 부자라든가 아니면은 서울에 뭐 30평짜리 이상 아파트 사시는 분들은 보통 10억, 20억씩 되죠. 자, 그런 분들은요, 이런 종목을 매수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도 뭐 삼성전자 개미동학 운동 해가지고 뭐 고액 자산가들이 삼성전자를 사셨는데요, 저희는 이미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 터졌을 때 이 종목을 매수 의견을 이미 바닥에서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38%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38%. 이런 종목을 매수하셔야지 삼성전자 매수해서 지금 10%밖에 더 됩니까?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매수하셔야 돼요. 자, 이 종목이 왜 제가 또 추천을 드리는가? 저는 이 종목 다시 3000% 이상은 수익이 날 수 있다 라고 자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을 추천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 종목은요, 10년 연속 영업이익의 흑자 지속이고요, 그리고 자산운용사가 지금도 이번에 이렇게 급락했을 때 얼마까지 빠졌냐면 10만원까지 빠졌거든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일봉을 보고 계시는데 이 일봉 차트를 보시면 지금 이번에 무섭게 급락하잖아요. 이미 왜 급락을 하는가, 이 좋은 종목이 왜 급락을 하는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저희가 3800%를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이 종목이 다시 이제 3800% 수익을 내기 위해서 작전 세력들이 이 종목을 지금 하락 유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시황 분석을 꼭지 목표가에서 매도 분석을 내리면서 이 종목은 앞으로 5년 동안 쳐다보지 마라. 금융위기가 안 와도 이 종목은 무조건 빠진다. 올랐다가 빠지고 올랐다가 빠지고 올랐다가 빠지고 그러면서 계속 이 종목은 빠질 텐데 얼마까지 빠지냐, 지금 이번에 빠진 금액이 이번 급락장에 10만원까지 빠졌거든요. 여기 지금 여기가 10만원인데 이 종목은 무조건 3만원까지 빠집니다. 자, 왼쪽에 보시면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주식 선물 옵션 예측 정보 제가 추천하는 메인 카페입니다. 이 수익률을 보시면은요, 자, 2016년도 6월 1일서부터 그 다음에 6월 30일까지 2018년도 자그마치 730일, 2년 동안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이 이렇게 대박이 터진 종목이 240개 종목입니다. 이 수익률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요, 천천히 보십시오.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세요. 자, 제가 추천드리는 이 종목이요, 왜 3만원까지 빠지는가, 다시 무조건 빼야 되거든요. 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작전을 폈던 이 작전 세력들이 이 좋은 종목을 고점에서 다 팔아먹었으니까 또 다시 작전을 펴야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종목을 하락시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막연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으니까 올라가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십시오. 이 시행일이 6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죠. 자그마치 730일. 이제 대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이게 이미 4년 전에 제가 이미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경제금융위기가 이제 왔다라고. 여러분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방법은 딱한 가지입니다. 내가 추천했던 종목, 그래, 네가 추천했던 종목이 몇 프로 수익이 났는데, 너는 얼마나 수익이 났는데. 자, 이제 금융위기가 2016년도에 제가 4년, 5년 후에 대공황이 올 거를 예측을 하고,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제가 추천했던, 동시에 같이 추천을 하고 같이 매수를 해서 수익이 났었던 이 수익률 근거 자료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대공황이 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제 대공황이 오면은요, 이 종목이 잠재자산이 30만 원입니다. 자, 30만 원짜리가 이번에 10만 원까지 빠졌으니까 세 토막 난 거예요. 자, 이 종목이 다시 1000% 최하 먹기 위해서는요, 이 종목은 무조건 3만 원 이하로 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대공황이 오면 이것보다 더 좋은 종목도 일곱 토막이 나는데, 이 종목이 지금 현재 10만 원까지 빠졌다가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오거든요. 이 구간을, 특정 구간을 못 넘어갑니다. 이 종목은요. 왜못 넘어가는가? 때려주고도 못 올라가요. 그래서 다시 너무 많이 빠져서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약40% 가까이 왔는데, 저희 카페 회원님들 지금 대박 터지고 있습니다. 특정 금액을 못 넘어가니까 다시 팔아라.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종목에서 이미 저희는 또한 똑같이 4,000%의 도전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계산하기 편안하게 제가 이 종목의 잠재자산은 30만 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잠재자산이 무엇인가?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재자산을 알면은요, 여기 주식 잠재자산 정보라고 나오죠. 자, 잠재자산을 알게 되면 바닥을 알수 있고 꼭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잠재자산은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세계에서 최초로 제가 2012년도서부터 네이버 카페를 통해서 제가 주식에 대한 잠재자산 정보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시작한, 그리고 이 새로운 금융 이론을 창시를 한 사람이 바로 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재자산을 알면은요, 대박이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에 대한 시황 분석을 내릴 텐데요. 자, 이 종목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무조건 빠집니다. 무조건 빠지는데, 자,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지금 약한 17만 원 정도 되니까 17만 원에 그냥 한 주만 사세요. 한 주만. 한 주만 사시고서 제가 대공황이 온다라고 말씀드렸으니까, 대공황하고 상관없이 이 종목은 다시 빠집니다. 그러니까 십몇만 원 주고 한 주를 사시고 제 이야기대로 이 종목이 3만 원까지 빠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종합주가가 1400포인트까지 빠지니까 기술적 반등 구간이 강하게 왔는데, 이 종목이 다시 코로나가 끝났는데도 슬근슬근슬근 다시 빠진다. 그리고 10만 원을 깨고 내려가면 여러분들은 제 이야기대로 대공황이 온다라는 걸 미리 눈치를 까십시오. 그래서 이 종목이 대공황이 이제 본격적으로 오기 시작을 하면은요, 이 작전 세력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어마어마한 자산을 갖고 있는 자산 운용사입니다. 그놈들의 작전을 제가 눈으로 다 봤고 알았기 때문에 이 종목을 3,800% 대박이 터졌었던 종목이에요. 이게 수십만 원짜리에서 3,800%의 수익률은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런 데에서 여러분들이 자산이 10억, 20억, 100억 갖고 있는 사람은 이한 종목에다가 몰빵을 터뜨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삼성전자에다가 고액 자산가들이 몰빵을 해가지고 20%, 30% 먹으려고 하는 욕심이 뭔지 아십니까? 안전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회사가 얼마나 안전한지 아십니까? 이런 회사에다가 몰빵을 터뜨리고 10억, 20억, 100억을 배팅하는 거지, 그 10%, 20% 먹자고 삼성전자에다가 올인하는 그 불쌍한 개미들,
그러니까 돈을 못 버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아파트 갖고 있는 사람들 20억, 30억짜리가 그 사람들이 20억, 30억 되기까지 걸린 세월이 30년이 넘습니다. 30년 동안에 18평짜리, 15평짜리 아파트 받아서 또 하나 옮기고, 25평 옮기고, 25평에서 30평 옮기고, 그렇게 해서 번 돈이 그래봐야 20억, 30억이에요. 이빠이. 30년 이상 부동산 투자를 해서. 그러니까 그렇게 무식하니까 돈을 그렇게밖에 못 버는 겁니다. 자, 이 종목에다가 여러분들이 10억을 배팅을 하면은요, 300억짜리에요, 300억짜리. 무식하게 삼성전자를 왜 사? 이런 급락장에. 금융 지식이 없으니까 그렇게 돈을 못 버는 겁니다. 그10% 먹자고, 20% 먹자고, 목숨 거는 거죠. 그 사람들 다 망합니다. 조심하십시오. 이제 금융위기가 오면요, 삼성전자 작살 납니다. 자, 이런 종목에다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시는 건데, 자, 이번 급락장에 이게 10만 원까지 빠졌는데요. 이제 대공황이 오면은요, 이 종목은 무조건 3만 원까지 빠집니다. 이건 무조건 빠져요. 자, 그래 봐야 10만 원에서 세 토막밖에 안 나는 겁니다. 그러면 3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게 대공황인데, 이 종목이 이번에 1400포인트까지 빠졌을 때가 10만 원인데, 대공황이 오고 14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가는데 이 종목이 3만 원밖에 안 빠진다고요? 두 토막밖에 안 난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욕심을 꺾고 그냥 3만 원까지만 빼서 이전에 주가만 찾아 먹어도 이거는 무조건 1000%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대공황이 오면요, 이 종목은 저는 얼마까지 보냐? 저는 2만 원을 봅니다. 2만 원. 3만 원에서 반토막만 나면 2만 원입니다. 3만 원에서 반토막만 나면 15,000원이에요. 15,000원이면은요, 이 종목은 무조건 3,000%입니다. 무조건 3,000%예요. 저희가 이전에 3,800%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이 종목을 제가 만 원까지 보는 거는 너무하고요. 만 원까지 봤을 때는 벌써 10년 전의 얘기고, 회사의 사내 현금의 흐름이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래서 만 원까지 빠지는 거는 이건 만약에 빠진다면 작전 세력들이 아주 작정하고 빼는 건데, 그럴 확률은 적고, 만 오천 원까지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만 오천 원까지 예측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냥 3만 원까지만 봐도 무조건 이건 1000%다. 그동안에 열심히 벌어서 사내에 현금 흐름을 차곡차곡 쌓아놔서 자산이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3만 원까지는 빠져도 만 원까지는, 야, 이건 너무 욕심이다. 물론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거기까지는 기대하지 말고 그냥 3만 원까지만 보자. 그런데 3만 원이 이제 대공황이 오면 3만 원까지밖에 안 빠지는가? 무조건 3만 원 깨고 내려가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그냥 3만 원만 여러분들 보고 들어가도 1000%다. 그래서 수십억 갖고 있는 사람들은 10억 배팅하면 100억이 될 것이고, 맥시멈이 무조건 따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무조건 따먹고 들어가는 당상이라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이건 무조건 따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최하 1000%고, 여기에서 대금융위기가 오게 되면 무조건 3만 원까지는 빠진다. 그래서 3만 원을 깨고 내려가면 그때서부터는 수익률이 1500%, 2000%, 또 이전처럼 3000%까지도 넘볼 수 있는 이런 대박 종목입니다. 그래서 고액 자산가들은 1000원, 2000원짜리 절대 안 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을 이렇게 30만 원짜리를 3만 원, 2만 원에는 살수 있죠. 얼마든지 배팅할 수 있죠. 자, 그런 분들은 이 종목을 무조건 매수하셔야 됩니다. 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종목이기 때문에 너무 좋은 종목이라서 이 종목은 추천 금액이 5천만 원인데요.
자, 이 종목을 제가 무료 추천으로는 드릴 수 없고, 무료 추천 1,000만 원, 500만 원짜리, 최하 1000%입니다. 그 종목도 1000%예요. 그런 종목을 무료 추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이 왜 대박이 터지는가? 자, 네이버에서 대박 주식 시리즈는 항상 이 나를 따르는 자의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에서 추천드리는데요. 자, 보시면 예측 정보잖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게왜 예측이 정확하게 맞는가? 자, 이걸 보십시오. 자, 2월 26일 날입니다. 바로 요 날이에요. 자, 미국 3대 종합주가가 연일 신고가 갱신을 할 때에 제가 이날, 바로 요 날입니다. 요날 카페에다가 글 썼습니다. 어제 야간장에 다우지수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종합주가 대폭락이 올 것이다. 아침장에 7시 56분에 장 시작하기 전에 부랴부랴 글 썼습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글 쓰고 너희들은 오늘 대폭락이 올것 같으니까 주식 다 정리해라 라고 이야기한 날이 바로 요 날입니다. 여러분들이 와우경제TV나 경제TV나 아니면 머니TV 방송, 증권방송들, 그 유명한 사람들, 방송들 유튜브에서 열심히 지금 찾아다니는데 저처럼 이렇게 고점에서 그 유명한 사람들이 단한 명도 저처럼 이렇게 고점에서 매도 분석 내린 사람, 금융위기 왔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단한 명도 없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코로나 사태가 터진 겁니다. 왜 제가 이날 금융위기가 터졌다라고 이야기할까요? 이미 월가이들이 주식 현물을 다 내다 팔고 하락장에 엄청나게 파생상품으로 수익 실현을 하면서 포지션 구축한 날이 바로 이날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종합주가가 엄청나게 이제 급락을 했는데 미국 다우시장이 130년 만에 대폭락이 온 날이 이때 아닙니까? 왜 왔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왔다고요? 여러분들 코로나로 눈과 귀가 지금 멀어버린 겁니다. 지금 기술적 반등 구간이 코로나가 끝날 것 같으니까 이렇게 반등이 오죠. 여러분들 이때에 저희 카페에서는 모든 주식 정리해라. 기술적 반등 구간이 온다. 무조건 온다. 오면 전부 다 팔아. 이제라도 팔아라. 라고 저희 카페에서는 이미 매도 분석을 지금도 매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저희 카페 회원님들, 이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자, 이전에 저희 카페에서 이때 당시에 추천드렸던 종목의 수익률, 저희 카페 회원님들의 수익률, 장기 수익률입니다. 3년 이상. 이 수익률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일일이 다 보십시오. 일일이. 아, 요거는, 아, 예, 맞습니다. 자, 바람님. 자, 바람님 110%. 자, 머스마님 300%. 자, 바람님 196%. 이렇게 들어가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다 일일이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자, 이 수익률도 보십시오. 자, 이런 거 여러분들이 전부 다 공개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직접 보시고요.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자, 한이님. 여기 보시면 1211% 235% 211% 아니 제가 이 수익률이 나는데 저희 카페 회원님들하고 같이 매수했는데 회원님들이 수익이 안날 수는 없죠. 그렇지만 제 수익률은 쫓아오지는 못합니다. 아무래도 차트 분석이라든가 지식이 좀 적기 때문에 그래도 다 이렇게 수익이 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서 보시고요. 자, 이거는 이제 전업투자 수익률입니다. 전업투자. 자, 저랑 같이 전업 투자하실 분들, 자, 그런 분들, 사부작 사부작 하루에 100만 원, 200만 원, 뭐, 99만 원, 42만 원, 자, 50만 원, 166만 원, 이렇게 수익이 나실 분들은요, 수익을 내고 싶다. 전업 투자하실 분은, 저를 찾아오시는데, 평생 교육, 평생 회비가 수천만 원이 넘습니다. 생각하시고요. 돈 많으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이제 무료 추천주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국민기업 세 번째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자, 여기에서 앞서 여러분들이 지금 파워포인트 보고 계신 거 2016년도서부터 작년까지 자그마치 4년 동안의 수익률을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 자료를 공개하는가. 자, 이제 제2의 IMF, 세계 금융위기가 저는 왔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극복하시면서 오히려 이걸 역으로 이용하시면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잠재자산 대비 다섯 토막, 일곱 토막 난 것들 제가 싹쓸이 추천을 드립니다. 이런 걸 여러분들이 매수하시면은요, 장기 투자하시면 무조건 돈이 됩니다. 자, 저는요, 단기 투자자는 절대 받지 않습니다. 추천 안 합니다. 자, 그리고 종목 추천 상담 일체 하지 않습니다. 문자만 가능하니까 무작정 전화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은 제가 안 받습니다, 전화를. 그런 사람들은 회원 받지 않아요. 제가 이야기 분명히 했는데 무작정 전화하시는 분들 저한테 찍힙니다. 그런 사람들은 회원 안 받으니까 저한테 먼저 문자 상담으로 의뢰를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저랑 이제 인연이 될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연락을 드립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의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매일 포스트를 써주시는 분은요, 포스트를 많이 써주시면서 열과 성의를 다해주시는 분은 제가 무료 추천주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돈 버는 비결, 노후에 이돈 버는 비결을 배워서 전업 투자하시겠다 그러신 분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런 분 또한 문자로 연락을 주십시오. 전화는 안 받습니다. 자, 이 국민기업 관성은요, 매달 지금도 6%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매달 18일 날 배당을 하고 있는 이제 신생기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